화산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여러분은 한라산이나 백두산을 본 적이 있나요? 한라산이나 백두산의 산 꼭대기에는 움푹 파인 모양이나 또는 움푹 파인 곳에 물이 고여 있는 호수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의 산들은 모두 화산 활동으로 생긴 산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화산 활동으로 생긴 화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지역에는 다양한 형태의 화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 화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위가 움푹 파인 화산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을 우리는 분화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그마가 나오는 화산의 형태가 있습니다. 화산 활동이 일어났을 때 빨갛게 흘러내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마그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마그마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바로 지구 내부 깊은 곳에서 암석이 뜨겁게 녹아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마그마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형태의 화산은 분화구에 물이 고여 있는 화산입니다. 이렇게 분화구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우리는 화구호 또는 칼데라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산을 우리나라의 백두산에서 볼수 있습니다. 화산의 생김새는 이처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산에는 마그마가 분출한 분화구가 있고, 물이 고여 있는 경우와 고여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산이 아닌 산들은 마그마가 분출하지 않아서 분화구가 보이지 않습니다.